우리 아빠가 말이 너무 없다. 원래 뭐할 말이 있어야 돼. 평상시에 왜할 말이 없어요? 왜할 말이 없어요? 여기 할 말이나 하고 이제 평소에는 뭐.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대주님이 말을 평소에 없으시니까 저도 말을 안 하고 싶네요. 답답하죠, 제가 말안 하니까. 뭔가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럼 대주님의 스타일로 보면은, 성격으로 보면은 말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말안 해도, 내가 표현 안 해도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 또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대주님이 제 마음 알아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죠? 아니, 뭐, 처음에 뭐, 물으면 제가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물으면 대답하면은 왜 기주님이 물을 때는 왜 대답을 잘안 하시죠? 그래서 좀 전에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 무관할 때 대답하고. 근데 기주님이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기주님이 다 내려놓으셔가지고 그렇겠지만, 옛날로 딱 둘러봤을 때 기주님이 힘드셨던 부분, 뭐 고생하셨던 부분, 이건 대주님 알면서도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지. 우리 우 때부터 이런 내려온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님도 마음이 많이 안 상하셨을 거고, 마음이 많이 안 다치셨을 거고. 근데 이제 하면은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요 사실 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부모님들 가르침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무슨 일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시키면 무조건 따라 해야 맞아요. 되고 예. 한번 거기 가면 뭐안 되고 하니 그런 식이었고. 맞아요. 그게 너무 효자라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참왜 그렇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쵸? 옛날에는 그때는 자식들이 무조건 돈을 당연한 따라가야 줄 될거 알았죠. 예,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이 다치고 힘들고 고생을 하고 그 원망이 또 너무 많고, 근데 또내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 기준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자식들 없었으면 남편 이미 꼴도 보기 싫었을 거고. 근데 우리 기준님이 참 그릇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많이 저희 버티고 그건 아니에요. 사셨고. 그건 다하신 근데 우리 말씀이시죠. 기준님 또한 성격이 원래 대장부 성격이셔서, 기준님이 또 내가 나서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 성이 안 찹니다. 기준님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기준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은 남편이 하든 자식이 하든, 예를 들면 뭐 며느리가 하든 사위가 하든 간에 성이 안 차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상대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욕심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네. 있지만 네.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되는. 내가 그렇다 다 해야 보니까 되고, 내가 모든 맞아. 거다 해야 되고, 다 원은 해줄, 그게 내가 또 편하고, 남한테 편하게 편하고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너무 있어요. 한편으로는 가엽고 불쌍하지만, 기준이 참 많이 힘들게 사셨다.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는 웬만한 힘든 걸로는 힘들다고 표현도 잘안 하세요. 잘안 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기준님 또한 이제 부모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거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 같으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도 많이 하고 내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이제 자손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족 간의 대화 화합인데,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게 되면은 자식들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엄마한테만 전화하고 엄마만 찾는다고. 그럼 아버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게 되고,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식한테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 남편은 그냥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부모님께 내 말을 듣더라도 내 아내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었다면은 내 자손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이미 헤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너무 모르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가 없는 가족, 그리고 진심이 없는 가족,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만 쌓인 격이에요. 근데 내 가족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친척들까지도 보이고요. 구우 때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깥에 지인들한테 내가 잘 보이길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자에서 오신 이 우리 대주님 할아버지 자에서 오시는 이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대주님의 아버지 쪽에서의 어머니란 말씀이시죠. 대주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대주님의 할머니인 거죠. 바로 친할머니요. 네. 이 할머니 자에서 오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하고 똑같다 그러시거든요. 내 남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내려오는 그런 문화들, 풍습들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같이 이제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잘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자식들을 그냥 따라가는데 아버지 또 우리 대주님 또한 내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닮아가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대주님 또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이런 정이 또 많으신 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대주님이 엄마 바라기잖아, 엄마 바라기. 효자죠. 네, 엄마 바라기.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안쓰럽고 가엽고 아빠에 대해 원망이고 그러면은 대주님이 또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또 괜찮을 텐데 왜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무뚝뚝하게 사시는가 몰라. 응? 뭐 할머니하고 살다 보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아직 나이가 이제 62인데 59인데 그 한 저희 시부모님이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70대 80대시신데 제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나이보다 어리시거든요. 제 부모님 나이보다 어리시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딱 보고 청춘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어른들도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이렇게 딱 두 분 같으셨어요. 근데 제가 완전 바꿔놨어요. 저희 시아버지 저한테 복덩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복덩어리.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하고 대화도 두 분에서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정말 가정의 행복함이 뭔지 두 분에서 느끼시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 말수 대주님과 똑같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대주님처럼 그렇게 말수가 없으셨던 분이 저한테 보고 싶단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복덩이란 말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완전 웃음꽃이 피셨어요. 그러면 제 남편 또한 더 좋은 기운을 받겠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부부의 걱정은 항상 자식들이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될지 내 자식이 잘 살지 이게 또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일단은 돈이 생기면 생활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많았는데 또 여기 오니까 막상 또 생각이 하셨다는 맞아요. 너무 생활할 게 여기는 많았어요. 이제 신령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복잡한 생각들 머리들은 이제 여기 오면 조금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이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정이 안정이 안 되면 돈을 벌지를 못해요. 돈을 벌더라도 가정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안 그래요?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님께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했듯이 기본적인 말수가 없고 표현이 없는데 그러면은 대주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우리가 조상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간의 대화가 있어야지 조상님들은 서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뱉어야지 해야 된다고요. 말을. 그러면 대주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이거를 자세한 속마음을 기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기주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조상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네. 결혼할 때쯤부터 해가지고 나서부터 뭘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되더라고 하는 일이.
시작하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의 벌전이라는 겁니다. 신의 벌전. 그럼 뭐 때문에 벌을 받는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대화를 좀 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제 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대주님은 말씀껏 죄송하지만 대주님은 어떤 결정할 때 혼자 하시잖아요. 혼자. 내 가족과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얘기는 다 하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주님 의견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하도 안 되니까. 뭐 직업도 선택하면은 뭐 한 달을 못 넘게 한 25일경 되면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주님이 내가 말하잖아요. 가족이 먼저가 돼야지 밖에 일이라고요. 밖에 일. 서로 조상님들은 서로를 도와줘요. 기주님 조상님도 대주님 조상님도 내 자손이 먼저라고요. 두 부부간에 하나가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대주님 아버지 어머니가 봤을 때 제일 사랑하는 건 대주님이에요. 기주님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가 날 제일 사랑한다고요. 근데 대주님과 기주님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들은 돌아가셔서 딱 둘러보시면 내 자식이 안 불쌍할까요? 안 믿겠냐고 그러면 서로한테 잘하시면 된다고요. 서로한테 그게 제일 1번이에요. 근데 선생님 어쩌고 지금 말씀하는 미안한데 네. 저랑 둘이가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만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만약에 이 두 부부 간의 궁합을 보자면은 저는 잘 맞습니다. 하지만 몰라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께 여쭤봤으면은 뭐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고요. 근데 그 인연을 정말 잘 맞는 인연으로 만났는데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안 맞는 궁합으로 만들어져 버린 게 이 두 분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우리는 사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결혼하자 말자 하면서부터 일이 안 됐으니까 모든 일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벌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님 대주님 집안뿐만 아니라 기준님 집안도 대주님 집안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이 기준님 집안에서 오시는 이 아버지자에서 오시는 이 할머니자 거기도 치마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기 그래. 예, 그러니까 엄마가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고요. 아, 우리 엄마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로를 위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크다 보면 그게 벌전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내 딸한테 잘해주는 게 고맙고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고맙고 그러면 서로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때에서부터 그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풍습들, 관습들, 뭐 며느리 힘들든지 말든지 뭐 제사 지내고 상 차리게 하고 옛날 그 얼마나 또 심했어요. 우대로 보게 되면 그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싫고 나는 이게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직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상의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까지도 내가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그리워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몸에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조상, 그러니까 인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안 서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각자 조상은 각자 몸에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서 내 조상님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은 내가 이 사람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할 줄 알고 그렇다 보면은 일이라든지 직장 사업은 그냥 안정이 됩니다. 근데 왜 서로 이런 부분들도 노력하지 않고 뭘 물어보러 오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오늘 대답해 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구슬하셔야지. 안 믿잖아요.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잖아.
내 말이 다 맞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 그러면은 두 분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요. 물론 굿하면은 빠르고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벌전이 많은 집안 구슬하면 진짜 집을 날려도 모자란다고요. 집을 날려도. 그러니까 대화로서 풀어가세요. 구슬하더라도 두 분에서 노력 안 하면은 굿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대준인 집안에서도 보면은 할머니 입장에서 고생하신 게 더 많아요. 내 엄마가 고생한 게 많다. 그래서 대준이 내 엄마가 그리운 거잖아. 그럼 대준인 또한 내 엄마 고생한 걸 생각해서 아 내가 엄마한테 못한 거 우리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한다면 서로 대화가 된다고요. 우리 기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자에서 뭔가 답답하고 싫었던 행동들 기준님이 워낙 또 이게 머리가 영특하다 보니까 기준님이 다 해야 성이 차니까 부모님을 봐서도 답답한 면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부모님 답답하니까. 그럼 부모님 답답했던 거 내 남편한테는 부모님처럼 안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원망 있는 거 원망하지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고 내 남편한테 더 잘하면 되잖아. 남들한테도 인정 다 베풀면서 왜 정작 두 분에서는 베풀지 못한지 난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직장 안정되실 거예요. 두 분에서 노력하시기 저는 모릅니다. 왜 두 분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달라지니까요. 부모님들도 조상님들도 내 자식 잘 살길 바라지 누가 일 안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점을 보러 올 게 아니라 두 분에서 먼저 대화로서 풀어가시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두 분에서 사이가 좋다 보면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리 달라졌지? 자식들이 더 부모한테 오려고 그래요.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달라진 모습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요? 왜 속으로만 애태우고 있냐고. 근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서 이제 가족 사이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준이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러면 제가 점사가 아, 저랑 뭐 인연이 안 되신지 안 맞겠죠. 말은 적더라도 할 말은 또 다 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말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준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에서 예를 들면은 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답이 풀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몰랐다는데 누구나 겉에서 봤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 직장을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내 구설은 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대준이 혼자만의 착각이신 것 같아요. 대준님이 먼저 제일 먼저 저는 이 집안에 제일 먼저 문제가 대준님이라고 보이거든요. 대준님이 먼저 노력하시게 되면은 주변의 구설 뭐 직장 이렇게 문제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잘리는데 그죠? 그래서 네. 그게 못 넘는데 아까 말했듯이 직장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달 못 넘기고 그만두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바꾸면은 뭐 자주 말만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왜 무시하나 해가 또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다툼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오해 생기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누구한테 가니까 고소를 구설을 해봤어요. 네. 고소하니까 뭐 몇 번 하셨는데요? 딱 한 번요. 한 번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으로 좀 노력하시라고요. 근데 뭐 한 번으로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수로 하니까 뭐 이제 기도하니까 손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나 그거는 제가 뭐 알 건 아니고 뭐 거기서 뭐 선생님마다 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설명을 잘 몰라요. 뭐 그래서 내게 누가 왔는지 누가 길을 막는지 뭐 누군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도와주는 조상이점이 누구인지 아니면 당해한 조상이점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거는 구슬 아셔야지. 점으로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런 거 구슬 아셔야지. 그러니까 직장도 안정되지 않는데 구슬 어떻게 합니까? 어? 구탈 돈으로 내가 좀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굿 한번 해가지고 이 집 안 풀린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촬영 올라오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집을 팔아서 구슬해도 이 집이 다 안 끝난다고요. 인간적으로 좀 노력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때부터 전부 다 엉켜서 켰나? 너무 많이 엉켜서 한번 구슬로 절대 안 끝난다고요. 그러면 한번 굿해가지고 뭐 다 잘 되고 보면 우리 뭐 다 잘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집에서 우대로 이렇게 뭔가 많이 크다는 거예요. 격식도 많이 따지고 까다롭고 따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이시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기준점이 나한테 맞지 않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올바르게 사시는 거라고요. 올바르게 너무 정직하고 올바르다 보니까 남들 하는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착한 거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착한 것만 답은 아니거든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기준점이 그러면은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내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이해해 보시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 네. 가족 이해하고 말을 하라고 그 문제. 네. 예. 말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대주님이 원래는 사업을 하셔도 크게 하셔야 될 분이에요. 욕심은 그거 꿈은 큰데 내가 현실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상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제 같은 경우 과거에 학생을 할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든지 하면 혼자 대화를 다 이끌어 갔으니까요. 몇 시간 동안 하고 혼자 이끌어 혼자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럴 겁니다. 계속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뭔가 했었거든요. 그게 조상님들이 이 조상님 조상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닦아갔던 거예요. 대중 그래가지고 시집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꾸 뭐 부딪히게 되고 살아가지고 오해 되고 막 그런 일을 엄청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말 줄어들게 되고 그래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꼭 필요한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더라도 남들은 몸이 대화할 때 뭐 대화 중에 뭐 욕도 들어가고 거짓말 하고 하잖아,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 살아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또 아까 너무 착하다 그랬죠? 남한테 싫은 말 안 하고 또 말 중에 욕을 하는 거 없고 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이제 뭐 남한테 안 알려주면 어때요? 그냥 내 맞지 뭐 바로 살면 되지 않지 그럼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맞아. 그게 고지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고지식한 거고 옛날 말로는 진짜 효자고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이거 좋은 말은 옛날에 다 갖다 붙였지 요새는 그렇게 안 산다고. 형제가 뭐 그래도 뭐 내가 참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참다 보니까 이게 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대로 둘러보면 조상님들 한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슬하는 건데 정작 내가 입을 닫아버릴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이제 닫기 시작할 때인데 아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또 조상님들 서운하게 풀리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숙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다음 숙제가 또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조상님이 하늘 또 푸는 숙제가 온다고요. 우리는 계속 대화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제가 굳이 끊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굿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뭐 돈 벌어 굿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굿은 내 부모자에서 오시는 천도제만 해드리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평소에 잘 노력하시고 평소에는 인간적으로 내 가족들끼리 많이 노력하시고 내 부모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 기준이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부모님의 천도제는 자식된 도리로서 저는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이제 안고 올라가시게끔.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옥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평소에만 잘하면. 그럼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데 굳해놓고 서로 대화도 없고 이러면 또 두 분에서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항상 웃으면서 살기 바란데 제가 보는 지금 두 분의 모습은 그냥 뭐 기준이 뭐 넉나간 듯이 보이고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주님도 대주님은 아직까지도 욕심이 너무 많고 머리 좀 복잡하고 저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생각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물어듯이 그러니까 물어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래서 거지. 대주님께서 조금 남자잖아요 남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도 내랑 살아줘서 고맙다 내 만나서 고생했다 내가 서운한 게 있더라도 한 번만 참고 그렇게 딱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아내분도 서서히 마음 열리실 거고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준님 또한 아이고 당신도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두 분에서 다음에 여기 한번 방문하실 때는 웃으면서 오실 거예요 정말로요 그 행복한 기운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되거든요 그럼 싱글벙글하면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그럼 사람들 자꾸 나한테 곁에 와요 구설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대주님께서 뭐 한 달 당기다 그만두고 뭐 3개월 당기다 그만두고 그러면은 대주님이 끝까지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댕겨보시던지 그런 끈기 하나도 없으면서 왜 힘들다 그러시는 거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대주님 마음이 표시 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거는 대주님 의지부족인 것 같아요 의지부족이라고요 가장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내야 되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참아내야 되는 게 난 가장이라 보거든요 힘든다는 게 또 힘든 뭐 때문에 여러 힘드셨는데?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때문에 힘드셨냐고 예를 들어가지고 왜 파는 얘기죠? 네. 뭐 나갔는데 잘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일반면에 실제 하나도 안 와버린다 하면은 뭐 계속 몇 개월을 그럼 찾고 나고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냥 그만둬.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 그러면 저는 전부. 만약에 장사한 사람이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만 잘 팔릴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날마다 노력해봤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지르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뭐, 가를 막히는 것처럼, 누구 막는 것처럼. 그럼 구슬하시든지요. 그래도 그럼 대주님 구슬하세요. 그러니까 대주님 원래 우리 같은 법사사주예요, 법사사주.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주로 태어나가지고 벌전이 많은 집안인데 인간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떡하겠어요? 응? 고 산다는 것도 지금 와서 또 이제 곧 뭐 하나가 되는 건지 또 뭐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죠? 형편이 안 그렇게 능력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노력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으면 예. 노력해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가 일단은 대준이 답답하신 부분 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